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순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조 국민손자에서 이제 벌써 또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네요. 21살이 된 트롯 청년 남승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우, 평소에는 정말로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서 많이 뵙다가 이렇게 온라인 행사에서 다시 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뵀는데 또 이렇게 만나니까 또 새롭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지금 잘 보이시나요? 아, 네, 잘 보인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많은 재미난 무대가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곡 지붕이란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니까 네, 남승민 씨와 함께 On the K Let's Shoot Trot의 첫 무대를 열었는데요. 아, 와 대박. 정말 예. 이 시작부터 제 가슴이 봄비에 촉촉히 젖는 것 같습니다. 트로트판의 감성 부자 남승민이었습니다. 감성 리치죠, 그죠? 그럼요, 감정 리치죠. 예. 근데 우리는 인사 안 하나요? 아 맞다, 인사했죠. 예, 우리 까먹었어요. 아니, 너무 감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 소개를 해야 되는구나. 네, 인사 정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개그맨 가수, 개가수는 식상하다, 개수 영기라고 합니다. 오빠 동네 오빠야.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트롯판 예능판에서 몽땅 짱 먹고 싶은 트롯 얼짱 황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게 네. 본인 입으로 사실 네. 트롯 얼짱이라는 표현을 하기가 네.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아니, 대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네, 갔습니다. 예. 자, 새롭고 다양한 음악 공연, 코카 뮤직 스튜디오 기획 공연 On the K 다섯 번째. 오늘은요, 렛츠 트롯으로 함께합니다. 와, 예스, 렛츠 트롯. 예스. 지금부터 차원이 다른 트롯 스테이지와 함께 아주 특별한 감동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이번에 만나볼 분은 누구죠, 영기 형? 아,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고요. 예, 예. 좋아하는 여성 트롯 가수입니다. 오! 이분은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이분이 데뷔함과 동시에 이 트로트계의 귀여움의 좌표가 달라졌다. 귀여움의 좌표가? 네. 와우. 달라졌다. 이분이 있고 없고의 귀여움은 이전과 없음의 차이다. 와우. 이럴 정도로 굉장히 상큼하고 귀여움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여자 트롯 가수 중에 구독자 수 단연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우! 분이죠. 무려 33만 3천 명의 와우. 구독자가 애정하는 트롯계의 해피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가볼까요? 자, 노래하는 요정 요미요미 요요미.
해피바이러스 노래하는 요정 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어요.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셨는데 저도 아주 힘차고 행복하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뜻깊고 행복한 무대 또 이렇게 여기가 또 코카 뮤직 스튜디오예요. 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소중한 추억도 만들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또 다시 한번 행복합니다. 아, 이번 곡은 준하의 메들리. 준하의 메들리가요, 주현미 선생님의 짝사랑, 그리고 나훈아 선생님의 잡초,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혜은이 선생님의 새벽비, 이렇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뮤직 큐!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아, 사랑인가 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 큰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마주치는 눈빛이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눈물만 큰 별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사랑하는 그대의 이름모를 찾줘야 한숨이 있지라면 이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집조라네. 하루라도 있으면은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은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혼자서 일어난다. 아,
주룩주룩 철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삐삐삐삐 기적에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얼굴을 적시네. 삐삐삐삐 염을 남기고 새벽창은 떠나갑니다. 한없이 달려가네. 삐삐삐삐 메아리를 넘기고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제비 안 되지. 원한다로 있다 우리가 원하기지. 환상의 해피한 원함이지. 아 꿀밭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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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좋아. 내 운명 당신도 내 운명 하늘 아래 누가 와도 제비 안 되지. 그대는 꽃중의 꽃 당신 콜라비 환상의 해피한 꽃과 나무지. 아 꿀밭 같은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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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좋아. 아 꿀밭 같은 그대 사랑에
와 정말 두 분의 듀엣이 아주 꿀입니다 꿀. 와 저 진짜 귀가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떡해요 녹으면. 어 진짜 녹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야. 아니 이제 네. 진짜 지켜보셨으니까 네. 어 대본에 있는 거 말고 네. 어, 진짜 진짜 어떻게 보셨는지. 어 일단은 그 두 분이 눈 맞춤을 하는데 어 진짜 사랑에 빠진 남녀처럼 어, 달콤하게 또 이렇게 눈 맞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네. 우리 요미 양이 연락이 왔어요. 어. 듀엣을 하는데 예. 정말 이 정성과 사랑에 깜짝 놀랐던 게 예. 본인이 곡을 선정을 했을 때 그냥 회의를 하면 되잖아요. 네네. 본인이 자기 파트를 녹음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와 진짜 정성이다 아니, 진짜로. 이거. 진짜로 녹음을 네. 해서 오빠 제 거는 녹음했으니까 오빠 키를 어떻게 할지 정해요 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아니다 나는 무조건 네 키에 맞추겠다 우와. 이렇게 했더니 예. 제가 근데 좀 많이 나셨죠.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 아우 야 안 내려가 나하 비치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예. 아 그래도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예. 아 근데 그래서 이제 표정이라도 이렇게 예. 사랑스럽게 봐주고 하는 거죠. 저는 좀 궁금한 게 예,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또 우리 선배님 형님이 계신데 네네. 박구윤 우리 형님이랑도 이 노래를 같이 불렀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Yeah. 어, 같은 노래를 함께 무대해본 소감으로서 연기냐 박구윤이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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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냐 박구윤이냐? 자, 오늘은 연기. 아~ 뭔가 찝찝합니다. 오늘 옆에 있으니까. 오늘 여기, 아, 원래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줘야 돼요. 뭔가 찝찝해요. 네. 아 찝찝하죠. 네. 네. 그게 매너입니다. 근데 예. 감사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요요미 씨가 또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이 가뿐히 몇 백만을 돌파하는 엄청난 파워 유튜버라고 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영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하는 나만의 노하우, 비법. 저만의 노하우요? 예. 저만의 노하우는 약간 제 영상 그 보시면은 네네. 약간 느낌이 약간 옛날 그 70년대 가수 네. 보는 것 같은 아, 옛날, 감성? 옛날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 약간 친근한 그런 느낌이어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어르신들이 옛날 감성에 젖게 하는 그런 네, 또 옆집 여동생 같고 네네 뭐 친근하고 네네 친근하니까 또 무엇보다 예쁘고 귀엽고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요. 아, 그러면 내가 올렸는데 내가 들어도 참 잘 불렀던 노래. 요거 여기서 조금만 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만. 예, 요요미라는 가수를 알리게 된 새벽비. 아, 알죠, 알죠. 새벽비. 그러니까 혜은이 선생님 곡 덕분에 네. 진짜 많이 그 요요미라는 사람을 많이 알린 건데. 와우. 새벽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한 번만 듣고 싶어요. 무반주로? 네, 네, 무반주로. 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철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지붕을 적시네. 삐삐삐삐 저기 울리면 이제 정말 나는 갑니다. 우와! 와 우산 없어 우산! 비 내리는 것 같아 지금 촉촉해요. 예. 네. 새벽에 비 맞으러 나갈 뻔했어요. 진짜. 아, 우산 없이. 감기 걸려요. 비가 맞고 싶어 가지고.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감기 안 걸립니다. 네. 근데 옛날부터 네. 제가 이제 유튜브도 같이 촬영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간드러지게 부르는 그것도 맞아요. 굉장히 압도적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트롯을 장르를 해 보니까 네.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쵸, 그쵸. 간드러지게 간질간질하게 막 네. 구불구불. 자, 네. 또 요요미 씨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필 충만한 춤 실력을 또 자랑하는 분인데요. 요요미 씨 어떻게 롤린 가시겠습니까? 제로 투 댄스 가시겠습니까? 야, 아,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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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요? 롤린 롤린 뭐 둘 다 그냥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면 롤린 네. 가시겠습니까? 제로 투 가시겠습니까? 요요미 선택을. 자. 저는 제로 투. 제로 투. 제로토 어려운데. 제로토 한 번. 지금 눈빛이 지금 광선 지금 쐈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네. 준비된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랜만에 쳐보는데요.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또 특별히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아 준비성 네. 대단하죠. 무반주가 아니에요? 아 무반 이번은 무반주가 다행이네요? 아니에요. 그럼요. 예. 어 그렇죠. 네. 다행 중간에 다행이네요. 어 무반주로 제로토 힘들 텐데. 자 그러면 예. 제로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봐주세요. 음악 후! 주세요. 후! 야. 후! 오, 좋아. 야, 이거. 야. 아, 근데 진짜 잘하는데요? 오, 진짜 잘한다.
아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야. 근데 아, 원래 제로토 추면서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이 추는 사람은 거의 처음 봐가지고. 아니 저는 고관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와 이렇게 흔드는데. 아니 나 진짜 이건 네. 한 30초만 더 하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지워주시는 거예요? 아 당연히 지워주죠. 대단합니다. 예. 네. 자 이번에 맑고 청아한 목소리를 올해는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삼촌 팬들의 중통령, 10대들도 사랑하는 트롯 요정 요요미 씨, 요요미 씨의 왕성한 활동을 응원합니다. 호! 화이팅! 안녕. 요요미 씨, 요요하게 돌아오세요. 근데요. 네네. 제 영기 오빠 노래 듣고 싶어요. 아, 제 노래요? 오빠. 아, 그 노래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예? 듣는 사람만 신나는 노래. 부른 사람은? 부르는 사람은? 오빠 벌써부터 땀을 뭐야? 아니 아까는 땀이 안 흘렸는데 이거를 할 생각이야. 벌써 땀이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는 것 같은데요?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네. 동네 오빠 네. 아, 알겠습니다. 스타트부터 오빠 6초 정도 지르고 시작하죠. 아, 그렇죠. 예. 네, 그래도 제가 정말 이뻐하는 우리 요미 동생이 부탁했으니까 신나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기 씨의 동네 오빠 여러분도 같이 신나게 불러봐요! 때도 112 심심할 땐 바로 이 오빠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빠 영기 오빠야 동네 오빠였습니다. 와우
이분의 선한 영향력 또한 화제가 되고 있죠. 각종 기부활동에도 앞장서고 또 국민효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영기 씨의 이런 따뜻한 인성이 더욱 사랑받고 사랑받는 이민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온 국민이 최애하는 트롯판의 국민손자 한 분을 만나볼게요. 아니지 아니지. 이제 이분한테는 국민손자보다는 더 어울리는 애칭이 많은 것 같습니다. MZ세대의 국민남친으로 폭풍 성장하고 있는 스윗가이 바로 이분입니다. 정동와! 우! 감사합니다. 아 우리 동원이 안녕하십니까. 아유 동원이 텐션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아 정말 동원이 오늘...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아유, 아, 역시
노래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동원 씨 얼마 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죠. 네. 특히 뮤지컬 넘버를 완벽하게 소화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네. 정동원 씨가 부르는 뮤지컬,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아직 못 들어봐가지고 아.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한데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제가 네 뮤지컬 노래 중에 Loving You Keeps Me Aliv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발음도 상당히 좋네요. 아, 알았어. 이것만 연습했어요. 오케이. 네. 그대를 처음 본 순간 모든 게 변해버렸어. 그 이름만 속삭여도 내 세상은 떨려. 우리의 인연은 시간을 넘어 함께 하룬며 다시 내게 돌아와 나와 춤춰요 새벽을 향하여. Yeah.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뮤지컬을 저는 뭐 아예 전혀 모르는데 뮤지컬을 했던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이 창법이 뭐가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이 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거의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쵸. 된다라기보다는 잘 안 하죠. 잘 안 네. 하는 게 뭐, 지금 제가 그거 유심히 들었는데 거의 안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제가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아이, 자 이젠 국민 손자가 아니고요 국민 남친으로 폭풍 성장할 것 같습니다. MZ세대 국민 남친 정동원 씨의 남은 무대도 즐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감쌀 때 그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요, 이제 제가 OST로 이제 활동을 했던 그 신사와 아가씨의 OST 가리워진 길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뭐 16살의 감성이 아니다, 너무 성숙하다 등등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 노래를 그런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것 같고 행사나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정말 많이 부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 감성이 물씬 풍기는 그런 노래들을 만나보셨다면 마무리는 정말 상큼하고 신나게 끝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봄에 들으면 정말 최고일 것 같은 그런 명곡, 제 노래 내 마음속 최고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츠트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주총동원 분들 저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내 눈앞에 없으면 걱정되는 한 사람,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대가 있어서 참 고마워요. 온 세상이 그대 향기로 가. 언제나 그댄 내 마음속 최고야.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분의 폭풍 성장 정말 무섭습니다. 누가 아니랍니까? 실력도 피지컬도 폭풍 성장하고 있는 정동원 씨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트롯 절친들의 케미가 빛을 발하고 있는 온더케이 렛츠 트롯. 이번에 네. 나올 이분은 윤성 씨가 소개하면은 딱일 것 같아요. 절친이시잖아요. 그럼요. 아, 정말 찐친 절친이고요. 좀 특별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롯계 비담 그리고 저만큼 얼짱 파워풀한 가창력을 소유하고 있는 가수 우리가 사랑하는 연디 김중현 씨와 함께합니다. 김중현입니다. 예! 예! 가자! 후! 후! 다시 도백으로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려 인연이란 그늘 놓고 보내기 싫었던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면 아 세월이 휘도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원하리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려 인연이란 그늘 놓고 보내긴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저 입속에 내 사랑도 진다 아모라니 아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며 아 세월이 휘도가도 내 안에 그대는 영 원하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호천사 김중연구소의 월급 못 주는 연구소장 김중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앞에서 다들 가창력을 이렇게 뿜뿜 뽐내시길래 저도 오늘은 한번 가창력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남진 선배님의 상사화라는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부분을 포인트를 좀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후렴 첫 구간의 가사가 아 모라니 아 동백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딱 한 글자 아, 이 아 한 글자에 약간 온 감정의 힘을 다 실어서 좀 이렇게 불렀던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도 노래방에 가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아, 이 한 부분 특히 살려서 불러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쭉 가창력으로만 한번 이렇게 승부를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많은 또 연구원 여러분들이 서운하시겠죠? 많이 아쉽고. 네, 그래서 저의 춤과 땀을 보고 싶어 하시는 연구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제 노래 토요일 밤에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좀 하고 살자 우리. 왜들 그래 인생이 힘들다 해도 우리 조금씩은 얼굴 좀 보고 살자. 뭐가 그리 바쁘냐, 극장 한 번 못할 만큼 손가락이 부러졌냐, 전화 한 번 못할 만큼 토요일 밤에 나를 위로해줄 사람 어디 없어. 이 밤이 너무 외로워. 토요일 밤에 우리 사랑할까나. 찾아온다. 왜들 그래 인생이 불안하다고 해도 걱정 마라. 해뜰 날이 온다. 뭐가 그리 바쁘냐, 답장 한 번 못할 만큼 손가락이 부러졌냐, 전화 한 번 못할 만큼 토요일 밤에 나를 위로해줄 사람 어디 없어. 이 밤이 너무 외로워. 토요일 밤에 우리 사랑할까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윤성 씨, 예. 저희가 부르기는 불렀는데 네네. 남자 둘이 그 뭔가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아. 자기야 부르는 거, 아하. 아 이거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 이게 부를수록 또 빠져드네요. 아 형이 진짜 네. 저의 자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면 예.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자, 제가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예, 예.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김중현, 이찬원, 진정한 자기는 누구? 하나, 둘, 셋! 황진이 여러분들. 아, 네, 저희 팬 아, 여러분들을 아, 그죠, 그죠. 예, 예. 네, 이렇게 참 네. 방송인이 된 윤성 씨의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깜짝이야. 예. 자, 오늘 트롯 절친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는 시간이라 그런지 네.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좋은 공연에서 우선 사회 보는 우리 윤성 씨. 와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네요. 네. 제가 또 이런 영광을. 아, 일단은. 대세만 또 올 수 있는 이 자리에 초대된 우리 중현이 형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중현 씨 하면은 네? 미스터 트롯 출신 중에 콘서트를 가장 열심히 많이 하기로 또 유명하잖아요. 아이고. 네, 또 올해 활동 계획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네, 역시 열심히 하고요. 네. 그리고 콘서트 계획도 지금보다 좀 시기가 좋아진다면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네. 앨범 발매를 올해는 또 한 장 정도 더 내면 좋지 않을까? 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 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트롯계의 비담 김중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나의 보시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이 네가 있어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감사합니다. 소나기처럼 왔다가
감사합니다. 우리 윤성 씨, 예, 본캐인 가수부터 오늘은 MC까지 정말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제 무대가 끝이 나고 윤성 씨가 제 칭찬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던데 저도 질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윤성 씨 칭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창력에 있어서는 뭐 칭찬을 제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노래를 너무 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칼각, 그 군무, 댄스 이것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고요. 무엇보다 이 친구한테, 윤성이라는 친구한테 굉장히 이제 배울 점이 있다는 게 느낀 게 성품입니다. 성품. 제가 유튜브 촬영 다른 것도 하고 방송도 윤성이랑 이제 촬영을 몇 번 해봤는데 정말 주위를 알뜰살뜰 챙기고 자기가 뭐 바라는 게 없어도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부탁하지 않아도 자기가 눈치 빠르게 먼저 이렇게 도와주고, 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형이지만 이런 점은 내가 윤성이한테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무대도 최고였습니다, 우리 윤성 씨. 자, 온라인 실감 스튜디오 코카 뮤직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On the K Let's Trot. 이제 모두가 기다리신 이 남자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세상에 무슨 남자가 핑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수트빨이면 수트빨, 노래면 노래, 인성이면 인성. 대체 너의 단점은 뭐니? 찬원아! 여러분, 트롯 아이돌 이찬원 씨와 함께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금방 지나갈 거니까요. 돈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가요? 뜻대로 되지 않나요? 그깟 걱정도 언젠가 지나간대요. 듣고 모두 다 털어버려요.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게 걱정 말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언젠간 쨍하고 해뜰 날이 와요. 오늘도 힘을 내세요. 술 한잔 하면 어때요? 사는 게 별거 있나요? 한잔하면 유난히 보고 싶겠죠. 함께 울고 웃던 친구가 나만 떼고 모두 다 잘 살아보여 너무나 부러운가요? 하지만 다 힘들었던 사연은 있죠. 그리 부러워하지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게 걱정 말아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와요. 모두 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언젠간 쨍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원 씨.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원 아이가 이찬원. 반갑습니다. 찬또배기. 무대 잘 봤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요즘 그냥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우, 막 시작부터 정신없어 죽겠네. 네, 아우.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찬또배기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네, 그렇습니다. 예능 대세, 트롯 대세, 공연 대세, 이런 다방면의 대세를 보았나? 기사 댓글 종합순위 4회 연속 1위, 오, 2022년 가장 기대되는 스타 1위, 오, KBS 주간 클립 조회수 한만은 대동강, 모든 날 모든 순간으로 연속 1위, 설문조사 명품보다 더 명품 인성을 가진 스타에서 1위, 1위. 요즘 이렇게 인기 급상승 중인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찬원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오랜만인데 진짜 되게 오랜만을 보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네. 네. 사실은 진짜 이렇게 뭐, 인기 네네. 급상승 중인 이유가 네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런 수식어들 그리고 이런 타이틀들이 굉장히 과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yeah. 많은 분들께서 요즘 이제 코로나 시국에 힘들 때 네. 이렇게 음악으로 치유를 받으시고 힐링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이유에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멋있다. 예. 오늘 알 수 있듯이 예. 겸손까지 또 챙겨갑니다. 멋지네요. 오늘 본세 좀 나네요. 고마워요. 본세라니. 예. MC가 본세라니요. 멋 좀 나네요. 오늘 MC 데뷔입니다. 아 예. 맞아요. MC 데뷔예요. 어제 나한테 전화 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 전화를 돌렸어요. 네네. 아, 진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형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 예. 너무 귀엽다. 초보 MC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네. 우리 찬원 씨는 또 얼마 전에 생애 한 번밖에 못 받는다는 신인상도 받으셨잖아요. 예, 예,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우 고맙습니다. 예. 아우 너무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예. 아니 근데 너무 빨리 받은 거 아닙니까? 원래 신인상이 제일 빨리 받는 상이에요, 원래. 그러네요. 네, 신인상이 원래 제일 빨리 받는 상이죠. 아, 그러네. 네. 원래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상이 그렇죠. 신인상이죠. 아, 데뷔하고 네.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상이 신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인이니까 제일 빨리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인상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네. 평생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입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사실 그게 이제 신인의 어떤 시기가 지나버리면 네네. 나중에 인지도가 또 올라가거나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신인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신인상은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네. 신인상 생애 단 한 번뿐인 신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감개가 무량하고 진짜 와우. 정말 영광으로 생각해요. 정말. 겸손. 예. 아니 근데 신인상을 탔을 때도 안 울었는데 네네. 앵콜 공연 막공 때는 2분 30초 동안 무릎 꿇고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네. 아니 왜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그 명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 알죠. 네네 네. 나훈아 선배님의 명자라는 노래를 공연 때 했었는데 그 노래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그런 노래예요. 네, 근데 앞에 계셨죠. 마지막 공연이라서 아버지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노래의 후렴구쯤에 아버지 어머니랑 눈이 딱 마주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아까 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글쎄요, 뭐 아버지 엄마한테 못해드렸던 것도 막 생각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가수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개가 무량하고 여러 가지 복합 미묘한 감정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무릎을 꿇었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멋있다.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 노래가 끝났는데도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네네네. 지금도 살짝 눈물이 살짝 글썽이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렌즈 끼셔서 네네 맞아요. 렌즈 끼셔서 예. 황윤성 이찬원 이래서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인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하. 글쎄요 사실은 우리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저희 이제 둘이 동갑내기고 또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을 해서 가수의 꿈을 키워왔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님의 성격부터 심지어 우리 남동생들의 성격을 둘 다 남동생인데 남동생끼리도 동갑이고 맞아요. 살아온 어떤 가정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서로 성격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아마 윤성이의 삶이 곧 저의 삶이고 저의 삶이 곧 윤성이의 삶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네, 정말. 그거 아니에요? 데자뷰?
약간 데자뷰라고 해요. 아, 데자뷰가 아니고 데스티니인가? 도플갱어를 아, 만났다는 느낌. 도플갱어 그렇지. 데자뷰가 아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MC 첫날 데뷔를 이제 네. 네. 초보라 그래 초보라.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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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중간 중간 뭐 봉다리 이러더라고요. 네. 봉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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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지를. 찬원이도 하는데. 자, 내가 찐친이라 얘기해 주는 건데 어디 가서 이런 건 하지 마라. 네네. 서로에게 이런 건 하지 마라 한 마디씩 해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윤성이부터. 일단 찬원이가 이제 콘서트를 조금 많이 하더니 그 춤 실력이 좀 많이 향상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이렇게. 네. 어디 가서 이런 춤 추지 마세요. 예, 예. 아니 근데 잠깐 봤는데 선이 괜찮은데? 달라졌죠. 우리 아, 옛날에 경... 옛날 이게 아니네. 아, 그거 아니에요. 통짜요, 통짜, 통짜. 이거 옛날에. 아니에요, 지금. 어, 오케이. 아니. 아니 웨이브가 들어가 있네. 저 웨이브 들어가죠. 아니, 음악 준비돼 있으니까. 네네. 살짝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음악이 준비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요. 자, 음악 주세요. 와, 표정은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되게 잘하네. 네. 요거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정말 노력과 큰 가능성을 봤습니다. 아, 아니, 정말 맞습니다. 이거밖에 안 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옛날에 이것만 했었는데. 아니 근데 찬원이한테 이게 웬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나올 줄은 몰랐죠. 아니, 이거 나왔었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아,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돌 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 알고 있다는 게 알고 있잖아요, 거야.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윤성 군은 우리 찬원 군한테 우리 찬원 씨한테 춤추지 말라라고 한마디 이것만 하지 말라. 자, 우리 찬원 씨는 우리 윤성 씨한테 이것만은 하지 마라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저희 그 둘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네네. 특히 윤성 씨는 네. 애교가 정말 많아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저도 애교가 많은 편인데 저 네. 비교가 안 돼요. 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애교가 많고 항상 아버지 엄마한테도 애교가 많고 그럼요. 가족들에게도 애교가 많지만 그럼요. 항상 친구에게도 예, 그럼요. 남자인 친구에게도 애교가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애교를 어디 가서 좀 부리지 마라. 아, 그러지 말어라. 그런 걸 하지 말어라. 왜 그래?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저는 네네. 정말 뭐라 그럴까? 예, 예. 이 윤성이의 이 자신감. 네네. 예. 예. 한 번 더 해주세요. 대놓고. 아, 그러지 말으라고요. 이야, 이 뻔뻔함. 뻔뻔함. 네. 네. 제가 볼 때는 차세대 예능 대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 네. 어떻게 송이 준비가 돼 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송이요? 어떻게 송 그럼 한번 들어보면서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송? 어떻게 송? 네. 자. 하나, 둘, 셋. 좋아. 어떻게 나랑 만나 볼래? 어떻게 생각해? 나랑 사귀어 볼래? 좋다고 제발 부탁할게. 한 번만 사귀어 줘. 아니 가사가 안 나오네요 이거. 네. 그래요. 네. 아니 좀 반응 좀 해주세요. 고생했어요. 아니 근데 왜냐면은 예. 제가 진짜 리액션 잘하거든요. 웬만하면은 저는 다 받아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그계의 포수, 트롯계의 포수라고요. 던지면 네네. 다 받는다. 다 받는다. 야,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오늘 리액션을 실패하고. 아, 아니, 그래요. 저도 네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근데 하지만 네. 정말 이 당당함, 자신감. 네. 예. 서로의 찐친 확인을 해봤고요. 찬원 씨는 다음 곡 들려주셔야죠. 네네. 자, 다음 곡은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찬원 씨의 메밀꽃 필 무렵 감상하시면서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기, 황윤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꿈에 한 번 나오지 않아 비 내린 강가에 연어 떼처럼 돌이킬 수 없는 내 사랑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대 울던 모습만 남아 소란한 밤
마음에 콕 박힌 당신 새끼 손가락 걸고 영원을 약속했던 내 사랑은 지금 어디에 슬픈 조승달이 기울며 하얀 내밀 꽃길 따라서 그댈 찾아 떠나가겠소 처음 가는 세상 나 길 잃을지 모르니 그대가 꼭 마주 그날의 아침은 귀뚜라미마저 조용해 떠나는 발소리 하나 없었던 마지막 내 당신의 모습 새끼 손가락 걸고 내 사랑은 지금 어디에 슬픈 조승달이 기울면 하얀 내밀 꽃길 따라서 그댈 찾아 떠나가겠소 처음 가는 세상 나 길 잃을지 네, 감사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 보내드렸는데요. 이 노래는 항상 부를 때마다 정말 북받치는 감정 때문에 정말 노래를 하기가 항상 힘든데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무대에서 이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메밀꽃은 사실 9월달 가을에 핀다고들 하죠. 메밀꽃은 아니지만 이제 곧 다가올 새 봄에 또 봄꽃들이 피어날 텐데요. 저는 올 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좋은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노래하고 싶은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새 봄에 원하시는 것들, 소망하시는 것들, 갈망하셨던 것들 마음껏 소원 성취하시고 봄꽃처럼 예쁜 봄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코카 뮤직 스튜디오도 다양하고 멋진 공연들로 꽉 찬 봄날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가 행복한 날, 좋은 날 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끝곡은 바로 이 노래, 제 노래 준비해봤는데요. 참 좋은 날이라는 곡 함께 하시면서 오늘부터 쭉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끝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힘이 들던 날 꽃이 되어 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온 당신 소리내어 울고 싶던 날 운명처럼 연인처럼 내게 온 선물 그대 없이 나도 없었고 그대 있어 나도 있네요 꿈을 꾸고
그대와 걸어갈게요. 하늘까지 저 구름까지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또 시련이 우릴 막을지 그대 없이 숨 쉴 수 없고 그대 있어 내가 사네요. 평생토록 그대만 지켜줄게요. 해가 되어 저 달이 되어 참 좋은 날 그 어느 날 우리 만난 날 또 시련이 계절들이 비고 또 저물어가도 그대만 영원히 내 사랑인걸요. 참 좋은 날 그 멋진 날 눈부신 그날에 가슴 아린 슬픔 감사합니다.